금방. 아, 노노선배 마지막이야?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바로 네. 그럼 다시 한번. 예. 그럼 우리 1층 노비가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얘기 아니야? 네. 조기식 교수님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기를. 왜냐면 저희 때는 박경 감독님 얼굴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그 졸업 작품이 거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상업영화 감독이 되냐 안 되냐를 좌우하던 시절이어가지고 그걸 거의 진짜 목숨을 내 인생을 다 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졸업 작품을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얘기 이런 것들을 좀 모험도 하고 도전도 하고 시도도 해보는 한 20여 년 되니까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연락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졸업작품 찍을 때는 기한에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잘 찍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사실 통과도 되게 늦게 하고 해서 좀 많이 초조하고 힘들었었는데 저는 사실 저 개인을 되돌아보면 졸업 작품이 저의 영화 인생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모든 것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했었던 어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졸업하고 나서도 첫 장편 찍기까지 계속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서 저는 졸업작품 만들 때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벌일 때여서 낮에는 촬영하고 밤에는 같이 축구 보고 술 먹고 그런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네요. 저는 사실은 재밌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었던 것 같고 사실은 내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순간이 또 찾아올까 하는 것들을 그 당시에 한꺼번에 되게 많이 겪었어요.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 너무 괴롭고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설 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힘들수록 얻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쪽이고 제 영화에 그 돼지 머리 고사진 할 때 쓰는 돼지 머리가 나오는데 그거를 모형도 썼었고 실제 돼지 머리도 썼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부패를 하면서 냄새가 많이 나서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 저는 그 당시에 그냥 학교에서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만도 너무 뭔가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항상 마음속에 연출자들은 찍고 싶어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장면화시키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기수는 저희가 다 천재라고 생각했었고 네, 굉장히 최고들이다라는 자부심 근거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졸업 이후에는 한국 영화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 것이다 이런 대단한 포부를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치기 어린 생각일 수 있겠지만 또 생각하면 또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좀 그립기도 하고 졸업하시는 38기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찍어주시고 또 동기들과 제일 중요한 게 동기들과의 관계인데 앞으로도 동기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영화계에 빛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의 눈앞의 성공이나 어떤 달콤함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니면은 언제 이렇게 힘들어보고 괴로워하고 실패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날들이 훨씬 많다. 38기 조금영화제에 많이 참석하셔서 작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열게 됐습니다. 새로운 한국 영화가 궁금하시다면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궁무진 카파 38기 화이팅! 무궁무진 카파 38기 화이팅! 무궁무진 카파 38기 화이팅! 화이팅!